밤 아래에서 즐기는 특별한 바비큐 파티.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기가 왔어요. 아, 이제 앉아요, 형님. 앉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 이동이 남았거든요. 아, 어떤 의미? 평소 사위 사랑이 지극하다고 알려진 이면식.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 장인 어른이 준 쌈의 맛은? 맛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모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본론을 좀 꺼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멘들이 네. 용기 있게 얘기를 해. 저희가요? 힐링이 필요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을. 그럼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티가 나나? 시간 얘기는 아니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필요하지 그러면? 않을까. 가을 여행? 아니 근데 예. 그대들은 좋아할 거 없어요. 같이 가자는 게 아니니까. 그 가족들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애들도 잘 보고 그렇죠. 와이프를 사랑하고 어떻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논제를 같이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이 필요해 우리가. 워크숍을 가는 거야 우리는. 내려진 결론은 네. 놀러 가시겠다. 아니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워크숍. 저희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시스터스 나이트 나이스 필요한데 자매의 어떤 워크숍이 필요하거든요. 아들 애들과 함께. 아니요 자매들만 함께. 자매들끼리만. 자매들끼리. 그걸 언젠가 한번 저희한테 시간을 주면 타협하는 걸로 하죠. 기브앤테이크다. 좋네 그거. 사실은 이거 아버님께서 허락 받아주기로 했는데 아버님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목욕탕. 네 명이 나란히 앉아서 남자들 말에 시간을 보내는 도중이었다고. 과연 그 진상은? 나는 제 자식으로 배우면서 한 번도 목욕탕에 그런 부분이 없어. 네 명이 들어오니까 목욕탕이 넘치는 거 같아. 나는 사회가 있어서 나는 인생이 더 많이 바뀌었네. 저희들도 아버님 사회가 돼서 아주 지난 5년간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 우리 남자들끼리 또 더 열심히 돕고 잘 뭉쳐야죠, 저희가 또 이제. 그렇지. 예. 남자들끼리 좀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디로? 와, 여행에 가자,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하나씩 버리고. 아,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도 힐링이 필요해. 허락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건 저희 아버님께서. 예. 화이팅! 아버님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네, 나도 뭐라고 장담은 못하겠다. 아, 안 돼요, 형님.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우리 사위들의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가는 거야! 가는 거야! 말만 꺼내라. 허락은 내가 받아줄게. 그러셨는데 지금 아버님 너무 조용하신 것 같은데, 아버님. 그래, 가는 거야. 가되 좀 약간 슬픈 기분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가고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 속상하네. 나중에 웃을 만큼. 또 그로 인해서 아빠가 행복하시고 기분 좋으시면 또 바랄 게 없어요. Very good. 아, 나도 말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말이 좀 흔칠까 몰라. 낚시 때려도 잘 갔다 오시고 하고 짠 한번 해드리죠. 프란 테스터. 짠 한번 해드리죠. 화기애애하고 웃음꽃이 넘치는 가을밤이 이렇게 깊어가고 드디어 네 남자가 원하던 날이 찾아왔다. 야, 정말 상쾌한 날씨다. 너 왜 이렇게들 안 나오는 거야? 시간 없구만. 어이! 아, 시간 없어! 이면식의 성화에 바빠진 사람은 둘째 딸. 남자들끼리 떠나는 첫 여행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조한 오빠 이리 와. 아빠 늦었어. 너 지금 챙겼어? 가서 먹을 약초랑 아 쌈장 생기고 뭐 이렇게 많이 땄어? 이리 아 또 이거 잠깐만 뭐 음식 해먹으려면 이런 거 필요할 거야. 땡큐. 맛있게 잘 해먹어. 아니 근데 뭘 이렇게 자꾸 챙겨주세요. 아, 또 남자들끼리 여행 가는데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하려면 음식이 필요하니까 조금 챙겨줬어요. 마음이 안 놓이시나 봐요.
저 가서 이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또 그냥 뭐 알코올만 먹을까봐. 서운하진 네. 않으세요? 좀 서운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잘 다녀오.